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의 왕수경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바뀐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그 화제의 현장,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아, 이 녀석 이거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왜 안 오는 거야? 아버지, 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 다녀왔다 그랬어? 아, 아니에요. 너 학교 다녀왔니? 아니에요. 미쳤어. 이 젊은 녀석이 학교 다녀오고 젊은 녀석이 피도 안 마른 게 학교를 가고. 이게 무슨 냄새야? 아. 너 우유하니? 아, 이 녀석이 우유 마시고 미쳤구나. 우유 마시고. 이게 뭐야? 대단한 딸기 우유. 아버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우리 새우 좀 봐봐. 네 동생 새우 탔을 때 벌써 담배 폈다. 얼마나 귀엽니? 새우 나중에 유치원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동거할 거예요. 얼마나 귀엽니? 귀여워 죽겠어. 아 맞다, 아버지. 어. 저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아, 네. 병원에서 뭐라든. 저 있잖아요. 당뇨래요. 축하한다 이 녀석아. 당뇨구나 이 녀석아. 축하해. 원래 비만은 있었으니까 고혈압만 붙이면 상관아니야. 축하해. 아니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왜요? 머리에 원형 탈모가 있네. 축하해. 아빠님이 땜빵 파치야. 아버지, 저도 아버지한테 좋은 아들이 되고 싶다고요. 사실 아버지가 주신 용돈 모아서요. 어. 선물 하나 샀어요. 이 녀석이 드디어 사람들 모양이. 이게 무슨 선물이야? 뽀로노 테이프요. 축하해. 이 녀석아, 뭐하니 이 녀석아. 모두 우리 셋이서 손잡고 같이 보자고. 네, 따뜻하고 훈훈한 현장 정말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삶이 힘들 때 유치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얼마나 유치한지, 유치한 사람들의 모습,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가시죠. 안녕. 안녕.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유, 배치구나. 네 할아버지. 돈 떨어졌다. 어디? 인사 잘한다. 일어나 싸가. 할아버지 땡. 아, 왜 때려요. 전달. 반사. 아, 뭐야 주야. 진짜 돈 떨어졌어요. 어디? 인사 잘한다. 아이야 싸가. 할아버지 때 반사 점프. 왜 때려요? 점프. 아 점프인데 왜 때리는 건데. 아유, 할아버지 얘랑 얘기하지 말고 빨리 가.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전기 할아버지. 나야. 하지 마 진짜. 아 뭐하시는 장난치시고 진짜 계속. 이선 이선이야. 야 진짜 뭐예요 진짜. 배추야. 네. 미안해. 뭘 미안해. 미안하기는. 아 정말 미안해. 지금 사과하시는 거예요? 뻥이야. 가긴 어디 가? 돈가스. 아 형은 뭐야? 뻥이야. 엄마한테 읽는다? 읽으면 읽으면 1번 넘버. 아, 진짜 싫어. 세우야. 싫으면 시집 가서 시아버지. 아, 따가라. 세우야. 너는 우는 모습보다는 웃는 모습이 훨씬 이뻐. 진짜? 울다가 웃으면 띠고만게 하나. 네, 정말 대단한 유치뽕짝의 현장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일명 허파의 바람난 가족. 그 현장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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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형제를 두시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제발 일어나보세요! 형! 뭐 하는 거야? 어? 아버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 이렇게 위태위태!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수근아, 세호야, 아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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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너무 아파. 아빠, 뭐야? 전달, 반사. 물을 주세요. 네. 너무나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도 더욱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황수경입니다. 네, 오늘도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뜨겁고 화끈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겠죠? 네, 바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섹시 가족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섹시한 가족들의 섹시한 현장,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공부는 잘하고. 예. Yeah. 밥은 먹은 거야. 예. Yeah. 띵동. 어머, 화들짜? 누구 왔네? 문 열어드려. 들어오세요. 편지 배달 왔어요. 편지. 그것도 편기로. 편지. 편지. 잠깐. 편지 이리 왔네. 어서 내놔. 뭔데 그래. 성적표 400명 중에 400등. 어머, 너 공부 안 할 거야? 너 미쳤니? 이 녀석. 아빠가 공부하라고. 아빠도 많이 늙으셨나 봐요. 아니 왜?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세게. 공부하라고. 아저씨, 도장은 찍어주셔야지요. 도장 없으니까 지장으로 하겠어요. 인주 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아주 꼴값 떨고 앉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개그 속에서나 가능한 거겠죠? 개그제이 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군인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전쟁터를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자, 조심해. 적들이 매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네, 조심하세요. 모두 조심해야 돼. 자, 긴장하고 파! 박회장님! 박회장님! 이대로 쓰러지시면 어떡해! 우리끼리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아니, 사장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찾아치고 그러세요? 양상병! 이상병! 예. 난 이미 늦었어. 날 버리고 니들끼리 빨리 가! 나 뭔가 아 힘들어. 아 저도 마이크도 떨어져서 나 같이 가야 돼. 같이 가. 총 맞은 데보다 더 아파. 너무 아파 죽겠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뻥이야. 신나는 개그. 이게 뭐야? 엉뚱한 개그. 난 없어. 물을 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아주 웃기려고 바라케 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황수경입니다. 네, 오늘도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개그제이 특공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어 파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랑을 핫도그, 이별을 핫바, 그리고 행복을 케찹이라고 부르는 별난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아버님, 주의를 주십시오. 자네, 내가 어떻게 자네 아버님이야. 그리고 자네 같은 사람한테 내 딸 줄 수 없네. 제발 주의를 주십시오. 어서 돌아가래도! 저 정말 주의 핫도그하고 있습니다. 핫도그가 장난이야? 핫도그는 현실이야. 어서 빨리 핫바해! 배추야. 예, 형님. 주의에 대한 너의 헌신적인 핫도그 이해할 순 있어. 나도 너희들이 이대로 핫바하는 거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 핫도그만으로 진정한 케찹을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이 바보야! 아버지! 얘네들이 이토록 핫도그 하는데 핫바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너까지 왜 이래, 이 녀석아! 케찹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이 녀석은 우리 가족의 케찹을 방해하고 있어!
저기 사녀! 너희 핫도그 전혀 뜨겁지 않아! 우리 그냥 핫도그 하게 해주세요! 아! 잘 봤습니다. 아주 놀고 앉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도그제이 특공대 다음 소식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표정한 얼굴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명 무표정 무감각한 사람들. 그 현장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그지, 마들렘이 어제 또 대학 떨어졌다면서? 한두 번인가. 몇 살이요? 31살. 교수 될 나이네. 그렇지 뭐. 아, 박씨, 그 집 나간 마누라 들어왔나? 안 들어왔어. 아유, 여기들 있었구만. 아유, 반가워. 아니, 박 씨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겨? 마누라 집 나간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 집에 들어왔던데, 이사가? 그래요? 아니, 짐하며 애들하며 뭐 싹 들고 어디 가던데? 짐이라도 좀 날라주지 그랬어. 내일도 아닌데 뭘. 그래요. 저 이 씨, 어제 집에 강도 들었다면서? 그치, 들었지. 다 털렸어? 애까지 데리고 왔다니까는. 애를 데려간 거 보니까 강도로 키울 모양이네. 그 강도의 인사차기는 잘 봤나? 제대로 봤지. 한 31은 돼 보이던데. 31살이면 네 아들이네. 그런가 보네. 아니 왜 그랬어? 그 내가 데려갔나? 우리 아들이 데려갔지. 애나 잘 키워줘. 그래요. 전화 왔네. 여보세요. 어, 그래요. 알았어. 뭐려? 집에 불났대네. 아. 네, 도그제이 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명 그 유명한 허파의 바람난 사람들. 그 현장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고한 백성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너희들이 하늘이 성냥 무섭지 않은 거야? 이보시오. 죄인 박준영은 오명을 받자가 사약을 맞아.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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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원샷!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눠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네. 아니 왜 그래? 뜨거워. 난다. 왜 때려? 너희 핫도그 뜨겁지 않아? 손 이렇게 별표 이렇게 별 만들어. 별 반짝반짝 반짝. 뭐야 뭐야 뭐야. 별 그지 같은 개그. 물을 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아주 울트라 유치 뽕짝의 현장이었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도발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